평양냉면은 이 살얼음이 있으면 혀가 마비가 돼서 그 미묘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. 얼음이 없어도 시원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.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던가? 비법은 바로 도마 아래에 숨겨져 있었으니. 아니, 동동 뜬 얼음 사이에 희게 빛나는 저것의 정체는? 드디어 서늘한 물보라와 함께 등장한 이것은 아니죠, 그건 저 제가 잘 알고 있는 대접이 아니요. 이게 뭐예요? 아, 이게 방자 6기 그릇에 은을 두텁게 입힌 그릇입니다. 방자 6이라 불리는 식기에 은을 도톰하게 입혀 냉기 품은 육수를 완성했다고. 은이 열 전도율이 좋아서 차가운 육수를 부어놓으면 냉면 전체에 냉기가 맴돌아요. 아, 보기만 해도 시원해. 평양냉면의 진미를 그대로 전하기 위해 얼음 육수 대신 냉기를 오랫동안 품을 수 있는 고가의 은그릇을 특별히 제작했다는 고수. 메밀면과 맑은 육수 그리고 냉기 품은 은그릇이 만나야만 진정한 평양냉면의 맛을 느낄 수 있단다. 맛과 정성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고수의 냉면. 14살 때부터 배웠던 집에서 쓰던 방틀입니다. 아버님이 좀 인분이셔서 14살부터 아버님한테 이게 냉면을 배웠어요. 집에서 뭐 40년 동안 해오면서 일을 해오면서 뭐 제자도 한 20명 이상 되지 않나 싶어요. 나름 뿌듯합니다. 나름. 그러나 냉면이 끝이 아니었으니 뿌리 깊은 역사가 담긴 고수의 또 다른 무기 어복쟁반의 등장. 담백한 육수에 부드러운 소고기와 채소를 곁들여 먹는 어복쟁반. 더위에 지친 입맛 평양냉면으로 달래고 어복쟁반으로 푸짐하게 대미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이 순간. 그 맛이 어떠하오? 맛볼 수 없는 건강한 맛 그리고 그런 보양식의 느낌이 최고입니다. 40년의 세월 한결같이 지켜낸 고수의 열정이여 영원하라!